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텔레들 같은 뭐 V모드 2 픽업이긴 합니다만 애쉬에다가 애쉬에다가 어쨌든 세미 할로우에다가 가져간 예, 그리고 시리즈 모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V모드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양상이 다른 좀 맞아요, 사운드를 맞아요.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운드 좋아요. Gear Times. 네, 최강 몬스터즈가 이누 시리즈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 가서 봐야겠네요. 오늘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텔레캐스터를 꿈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텔레캐스터입니다. 그러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누 시리즈가 뭔가요, 대체? 아니, 내 공교롭게도 연세대학교랑 하고 네. 바로 강릉고등학교랑 하는데 아. 우리 이누 씨가 강고 네, 나왔습니다. 그렇게 딱 나왔죠. 강고 연대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속으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나? 아니 아, 뭐 신기하네요. 계속 그 관중석에서 사랑한다 연세 계속 나오고 강릉고가 이번에 아주 강호로 다시 네. 원래도 강호였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잘하게 맞아요. 됐어요. 뭐 우승도 하고 막 그래서 네. 선배들이 아주 그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저희 때도 뭐 야구부는 항상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성적이 좀 좋았고 저는 이번에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강릉고와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연대랑 최강야구 붙었을 때는 저는 그냥 그 최강 몬스터즈 응원했거든요. 네. 응원을 약간 뭐랄까 그 연대생으로서 그 이렇게 같이 하는 자각이 없어졌어. 나는 그냥 몬스터즈 팬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강고랑 붙으면 어떤 느낌일지 좀 그건 좀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팔이 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모교의 그 느낌이 예. 대학은 그냥 뭐 대학 다 나온 곳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뭔가 좀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예, 않을까? 그래. 근데 혈연이 좀 있죠, 혈연이. 겁나 웃긴 게 예. 예전에 형 작업실에서 이제 지하가 와가지고 밥 먹는데 이제 연대 고대 이야기 나온 거예요. 형은 끝까지 연고전이라고 하고 지하는 끝까지 고연전이라고 하고. 아, 근데 사실 연대생들은 거기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민감해. 왜냐면 우리나라에 고연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사람들은 잘 없죠. 고대생밖에 없기 그렇죠. 그 지하는 끝까지 연고전이라고 말안 하더라고요. 아유, 그 괜찮아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정식 명칭은 바꿔줍니다. 아, 그럴 때 그래요? 고대생들은 1년에 2년에 한 번씩 만족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지하 매기는 거예요? 여기 또 고대생들 댓글 막 달리는 아, 거 예.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고현전 화이팅! 네. 이제 그럼 연대생들이 막 달린다 이제. 괜찮아, 연대생들은 달아도. 아니, 지금 연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강릉고가 강릉고가 문제잖아. 문제예요. 강릉고 화이팅! 전 39기입니다. 과연 오늘인가요, 강릉고가?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네. 있고 강릉고 중간까지 했고 네. 다음 주로 넘어갈 아, 저 아직 못 아, 봐갖고 얼른 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강야구 하느라 시간을 또 한참 또 썼는데 네. 오늘 사실 인트로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은총 씨가 좋아하는 스펙이 많은 텔레다라는 거였거든요. 이 C9 텔레 원래 뭐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금 나온 C9 텔레인데 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면 그 V모드 2 픽업 네. 거기에다가 그 스컬프드 넥킬이 그죠.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편하죠. 있고 새들이 불렛 브라스 새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총알이 총알이 안쪽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일렉트로닉 푸시푸시 적용되어 있고 네네 이런 빛깔도 것도 예쁘고 이런 것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사는 보람을 좀 느끼게 해주는 맞아. 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리미티드 에디션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디록스는 80.5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붙었던 모델 중에서는 그냥 일반 리미티드 에디션 네네. 아프로 2 텔레가 78점. 오, 잘 나왔네. 역시나 그냥 일반 텔레, 쇼라인 골드, 색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네네네. 쉘핑크가 78점, 쇼라인 골드가 76점. 차분함이 두 배, 사운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기본 모델 자체는 한 80이었는데 오히려 이 저기로 나왔을 때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을 땐 78, 76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이 C9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은총 씨 하드 캐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서는 가격에서 살짝 좀 떨어질 여지가 좀 네,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 돼요? 335만 9천 원입니다. 미안해.
물론 예전에 썼던 그 우리 이런 것들이 다 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조금 뭐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오르게 놀랐어요. 네, 335만 9천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23kg, 두께는 46 플러스 1. 이게 되게 애매한 게 45보다는 확실히 두껍거든요. 근데 또 46까지는 안 되고, 뭐 애매하게 45.5 플러스 1 한 요 정도 조금 더 두껍긴 합니다. 네. 12프리 뒷둘레는 78, 세미 할로 애쉬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딥시넥입니다.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에 너트는 본넛 42.8mm 너비입니다.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이건 메이플 통이죠, 통. 네. 지판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 톨프렛에 V모드 2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컨트롤 보면 3웨이 픽업 셀렉터의 푸시 푸시 톤 컨트롤 네. 이게 시리즈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네네네. 직렬로 바꾸는 거죠. 직렬. 브릿지는 3세트 탑로드 스트링스루 둘 다 가능한 네. 스타일로 올라가 있고요.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블렛 셋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좋습니다. 훌륭하죠. 일단 사운드가 짝짝 감기네요. 여기서 이제 켜볼게요. 좋습니다. 그냥 뭐 좋네요. 네, 좋아요. 이게 쇼라인 골드나 뭐 쉘핑크나 다 V모드 픽업 같은 거였긴 했었는데요. 뭐 시리즈 이제 모드에다가 뭐 사운드가 그동안 한 3년의 시간 동안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그런 체감이 좀 살짝 듭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신라인이라서 그런지 좀 그 배음 울림이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우리가 세미아울러에서 좀 느껴지는 약간 탕 뭐 그러니까 레조넌스가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좋죠.
좋습니다. 사운드가 진짜 좋네요, 이 친구. 네. 예쁘고 사운드 좋아요. 좋고. 시리즈로 놓고. 네. 시리즈 모드에서의 뭐 존재감 상당하고요. 뭐 개인도 마샬빨이 좋아. 이거 기타 좋네요.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텔레들 같은 뭐 V 모드 2 픽업이긴 합니다만 이거 이제 애쉬에다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세미 할로우에다가 예, 그리고 시리즈 모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V 모드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양상이 다른 좀 사운드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운드 좋아요. 은정 씨 멋진 시연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텔레캐스터 thick line. thick line. 아우, so thick. 네, thick line. 네. 네, 텔레캐스터는 원래 불편한데도 그냥 개성으로 쓰는 기타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얘는 편안함 텔레. 편안한 텔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텔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신라인이었잖아요. 네. 리미티드 에디션 중 단연 핫라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라인? 네. 핫라인 텔레예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점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7점. 디자인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 그럼요. 저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해서 평균 점수는 77.33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사운드 점수가
29, 잘 나오면 30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31, 31로 조금 사운드 평가가 더 좋았고 네. 대신에 가성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77.33이라는 좋은 점수 C9 텔레 받아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텀샵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샵 미리 좀 리스트 예습을 해보자면 202 리미티드 에디션 쿠니페 텔레 커스텀 쿠니페. 헤비 렐릭이 있고요. 이건 프로파일링 네.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9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네, 역시 프로파일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펜더 커스텀샵 한 다음에 또 깁슨 커스텀샵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커샵 두 대, 깁커샵 두 대 네. 아주 재미있는 또 시리즈가 될 것 같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은총 씨와 함께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에브리데이 기어타임스. 기어